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떻게든 불나 빼서 불라고 한 바퀴 삥 돌아가는 모습이죠. 나머지 인원들이 다섯 명, 네 명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인베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쪽을 다 뭉치거든요. 네. 자, 가죠. 시룰루트는 5명이 모두 모여 있어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저는 나미가 죽을 줄 알았어요. 지금 상황만 봐서는 순간 그래 보이죠? 네, 나미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선수가 잘합니다. 이 선수 진짜 잘해요. 여기서 한번 딱 살아가는데 전멸. 옆에 있던 케이트는 이게 사람이라서 네. 반응이 늦어요. 이게 한번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만약에 그 그라가스 위치에 논타리트가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라가스가 전멸로 피해요. 이쪽으로 피하면은 네. 뒤에 있던 케이트는 무조건 맞거든요. 선수든 누구든 어쨌든 사람이라서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다 안심하고 잠깐 반응이 늦어요. 아, 무의식 중에. 예, 무의식 중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피한 사람한테 원망스럽긴 해요. 아마 종탁 선수도 약간은 좀 화가 날 거예요. 룰루 나친 선수에게. 나미님? 예, 이거죠. 나미님이나 이런 느낌으로. 근데 사실 할거 당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무고한 느낌으로. 예, 정말 무고한 느낌으로 사망했습니다. 아, 물과목. 네. 어쨌든 누누가 그 과정에서 여기 입성을 하긴 했는데 네. 여기 무효 입성하고 자체도 약간 이득은 이득인데 여기서 동탁 그 시롤루와 게임을 좀잘 풀어가면서 이것도 예측을 한 것인지 제 기억은 선불로 했던 걸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익스펜더블 누누의 전멸이 빠지면서 안 좋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동탁사 또한 번. 또한번 시롤루와 체스판을 잘 뒀어요. 그렇죠. 장이 한번든 거죠. 네, 보시면 전멸이 풀 돌고 있죠. 이게 아까 여기서 빠진 거예요. 네. 그거와 상관없이 어차피 누누 라인전 세기 때문에 CS 차이 약간 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약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네, 여기서는 아, 고치. 그 룰루남치 선수 무빙 잠깐 보시면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 버튼이 슬로우였나? 아, 이거 잠깐 저도 지나가는데 이게 룰루남치 선수가 순간적으로 바로서의 Q를 전멸로 피하거든요? 보시면은 막 얻어맞다가 왔다가 Q를 탁 피해요. 그러면은 야. 딱 그리고 이만큼 체력이 남고 제가 알기엔 이만큼 남아요. 네. 봐서 딱 Q만큼 체력이 남거든요. 그걸 민구 선수가 본전만 따자. 본전 생각나죠? 본전만 따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이브를 해요. 같이 죽죠. 잡아냈습니다만은, 네, 네. KT를 먹고요. 엘리사 먹고 KT를 먹었죠. 이거 자체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렇죠. 네, 정글러 이렇게 시야를 보여주고 정글러의 체력이 빠져요 여기서. 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다른 탑과 정글러 미드는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정글러가 체력이 없어? 앞으로 20초 동안 내가 안전하겠군. 마음 편하게 게임할 수 있거든요. 체력 많이 빠져요, 이런 식으로. 바루스도 그렇고. 이브린도 내려오고요. 다른 라인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상황이 됐고. 네, 여기는 누누가 라인전을 하다가 푸시가 안 되는 게 단점이다 보니까 네. 한번 푸시로 정리를 한 느낌이 그런 한 장면이었고요. 네. 궁으로. 이거는 뭐, 갱각이나 호응이 좋았네요. 이동 선수가 솔랭크에서 이블린 한거 봤는데 네. 그냥 깔끔하게 잘 하더라고요. 이블린 특징이나 그런 거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더라고요. 이동윤 묵기 선수 자체가 굉장히 피지컬이 좀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캐릭을 쳐도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서 막 궁극기 한번 써봤는데 네. 별 의미는 없고요. 그냥 체력 정도 빠진 정도. 볼리베 패시브를 빼는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언제 또궁 쓸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언제나 기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방금 갱으로 따냈죠, 제이스를. 네. 그러면 당연히 그라가스가 지금 당장은 제이스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라인을 밀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무빙을 하면은 아래쪽에 시야가 없는 제이스는 이거 어떡하나? 그 그라가스가 내려가 이거 여러분들 빙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이스 잠깐 빙의해 보시면은 그라가스가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 네. 근데 나못 따라가. 1대1 내가 못 이겨. 네. 그리고 삥 돌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아. 내가 무조건 늦어. 아, 이게 다이아가 빙의한 거랑 실버가 빙의한 거랑 다르네요. 내가 무조건 늦어요 이거는. 지금 아, 이거네, 그 상황이라고요. 네. 상황에서. 내가 무조건 늦어. 근데 싸움 벌어져. 근데 그라가스는 미아예요. 네. 이미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제이슨이 여기 있죠.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진짜. 이게 바로 미드 차이거든요 이게. 확실히 그렇죠. 그라가스 가서 축포 날리고요. 축포 하면 빵 터지죠. 네.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미드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이런 점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미드 블라디가 약간 좀 피카 그렇다는 거거든요. 미드 블라디가 이럴 때 정말 별로거든요. 1대1이 강한 것도 아니고 로밍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국지전이 벌어지면은 정말 커버면 커버, 뭐 갱킹 안 됩니다. 블라디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드 블라디 픽할 때는 상대가 제이스처럼 뭐 로밍 안 강한 챔피언이 나올 때 고르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그런 게 아예 다르네요. 저 같은 경우는 난 믿음이야 말했잖음.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믿음이야 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따라가줘야죠. 네. 어쨌든 이 미드에서부터 좀 밀렸기 때문에 이런 바텀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고요. 그렇죠. 딱 써서 이거는 뭐 이건 약간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제일 좋은 연기는 약간 모자란 사람 연기라고 하는데 네. 그대로 모자란 사람이 된 거죠 이거는. 네. 마무리 됩니다. 타워 쪽 가지만 새끼군이 없기 때문에 타워 죽고요. 그렇죠. 새끼군이 있으면은 타워 탱킹을 대신해줘서 좀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앨리스가 또 한 번 더 죽음을 당하고요. 네, 보시면은 앨리스 아이템 보면 딜템을 올리고 있죠? 네. 이게 요즘 메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야가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기계형 가면을 가기 위해서 다른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죠. 네. 그렇죠. 아니면은 뭐 라인들을 정말 압살을 해서 네. 씨를 굉장히 많이 먹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드래곤을 계속해서 취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아니면은 결국 이렇게 공격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템을 올리는 서폿은 이제 메타에 맞지 않는군요. 네, 맞지 않습니다. 네. 그냥 소리 한번 질러보고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서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네. 이 선수가 누군가요? 전분의 꼬봉. 제2의 선인. 에이리어웨어 6 제2의 선인. 네. 연기의 천재. 균형의 네. 수호자. 그렇죠. 용판다 시즌2. 보시면 여기서 딱 맞고 전멸로 빠지는 이 판단은 좋아요. 그래서 어? 이 선수 이렇게 생각해요. 어? 전멸 빠졌네? 네. 이득이요. 난 빠지자. 이분, 똥유나? 빠지자. 네. 빠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제이스가, 님 어디 감? 방처럼 쳐봐요. 네. 의아하죠? 왜, 얘가 왜 이럴까? 2대1인데? 그렇죠. 방금 전멸 썼는데, 얘 왜 이러지? 잡자. 신나게 잡아요. 으앙, 아픔 하고 죽는데? 네. 볼리베어 오죠? 내 친구 왜 때림 하고 올라와요? 네. 뒤로 던지니까 아래쪽에 웬 친구들이 몰려와 있죠. 야 오징어 발사. 아 이게 굉장히 컸거든요 이 장면이. 이 선수가 정말 아, 똘똘해요 진짜. 이거 정말 의도된 거 맞죠? 이거는 의도된 게 맞는데 사실 본인이 죽는 건 플랜은 없었을 거예요. 아, 본인이 죽는 거는 아마 나는 욕심이 살 수 난다면 있을 듯? 욕심이 난다면 나는 살겠지. 어씨 정도는 먹을 듯? 에 약간 좀 안전불감증이죠. 나는 살겠지라는 느낌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죽었지만 네. 두 명을 잡았다는 거 굉장히 네. 큰 거죠 이거는. 그렇죠. 아 정말 캐릭터가 명확하게 있어서 재밌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요. 이 장면은 이게 누누가 아이템 보신 마관 세트 두 개예요. 네네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여러분 그 눈덩이 스킬은 개수가 1입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정말 짜증나요 이거. 네 너무너무 아파요. 그리고 들기관을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누누는 끓는 피로 이속을 올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대보다 이속이 빨라서 뛰어가서 던지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요. 네, 그래서 누누가 라인전 이기고 어? 야 캐는 체력 없다 다이브하자 콜 가자 라고 하는데 이 선수도 눈치가 빨라요. 아 역시 네, 야 이거 다이브인 것 같다. 아 이런 식으로 정치 안 당하고 네. 이런 판을 만들기 위해서 역시 눈치가 빨라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미리 콜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선수들이 미리 눈치 채고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 다이브인 것 같다. 가자. 그래서 올라와요. 그래서 이동 선수 순진하게 아 캐네 혼자 있네 잡자. 아, 잡자 네, 하는데 웬 곰이나 망치든 예, 과학자가 다 죽이죠. 미래 수호자죠. 예. 야 이거 네모다이 탐루 선수 정말 아슬아슬 살았어요. 네 이게 또 연기의 남우주연상급 연기가 되겠죠. 아 정말 다들 헐리우드 진출해야 되는데요. 일단 물과목 히트 시켰고요. 네. 헤일 야 이거 히트가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약간 좋은 플레이가 나와요. 민구 선수가 어쨌든 이게 메타에는 안 맞고 좀 메타에 안 맞는 챔피언과 아이템을 가져오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래서 개인기라고 하죠. 클라스를 한번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한번 스킬 다 피해요. 야. 다 피하고 본인은 살아갔나. 이게 또 클라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야, 이거 지금 줄타기로. 네, 볼리베어 죽긴 죽는데 이건 예, 볼리베어님 잘못이죠. 그렇죠. 약간 진짜 클라스를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결과적으로는 손에 맞습니다. 볼리베어가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민구 선수는 정신승리님. 그렇죠. 네, 볼리베어님 모함하면 되겠죠? 네. 정신승리죠. 여기서는 별 크게 임팩트인 장면 없어요. 그냥 제이스 사기. 제이스 사기. 보죠. 제이스 포템 보시면은 무람 하나 들고 있습니다. 무람 하나. 네. 아, 이 장면이 아니네요. 네. 그라스 한번 잡아내고요. 다음 드래곤 한타였죠? 여기서 이어지는 드래곤 한타. 네. 술 먹고 올라가고 진영 붕괴 상태예요. 제이스 혼자 위에 올라와 있죠? 네. 이게 좋은 플레이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런 게. 전멸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땅땅땅 하니까 같이 죽습니다. 예, 같이 죽었고요. 말이 안 되는 딜량이죠. 네. 네, 그러면서 바로 쓰고 공수고요. 아, 윤탁 선수 분전합니다만은. 이 말이 말이 안 돼요, 사실. 아니, 얘는 원거리 딜러형 챔피언인데 붙어서 1대1하니까 이기네? 그렇죠. 근데 원거리는 포킹도 강력해요. 뭐야, 얘는. 한번 밀어내면서 부시 안에서 잠깐 길테면 노려봤던 거죠. 네. 제이슨 정말 OP가 맞는 거 같네요. 네. 제이슨 OP, 제이슨 아웃. 앨리스도 아웃 되잖아요. 네, 앨리스도 아웃. 너무 많은데. 제드도 아웃. 아, 너무 많은데. 네. 강키한테 맡기면 챔프가 남아날 게 없는데. 네. 피델스틱도 아웃 시키죠. 그 뭐뭐 남아요? 글쎄요. 라이젠 어떤가요? 라이젠. 여기서는 네. 네. 실수가 맞죠 이거. 네네. 여기서 좀 많이 갈렸어요. 네, 여기서 딱히 짚어드리면 한타 포인트는 없습니다. 네, 다 잘 들어갔죠. 네, 그냥 민구 선수가 잘린 것 자체가 이제 굳이 짚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 메타에 맞지 않은 앨리스를 픽하면서 시야 싸면서 밀리다 보니까 이런 사실 이런 데 피아가 없었잖아요. 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들어가면서 사망한 거겠죠. 그러니까 집중력 미달과 집중력 결여와 그러니까 메타에 맞지 않은 챔피언과 아이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처음에 말씀드린 이분이 네. 핑화를 피해서 뒤로 돌아와서 슬로우 걸어놓고 그 위에 그라가사 누킹하는 그림이 딱 나와요. 여기에 두 명 맞추고요. 대단하네요. 아, 마술이죠, 마술. 네. 내 다음 마술은 너희가 사라지는 마술이야. 그렇죠. 사라집니다. 이걸로 경기가 완전 뒤집어져요. 끝나요. 이걸로 완전히 승기를 굳혀냅니다. 완전히. 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네, 이거는 그냥 뭐 와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딜샘 이런 장면 말이 안 됩니다. 저런 데미 자체가. 근데 저런 약점이 있어야죠, 제이슨. 아, 이거는 분전합니다만은 지금 네, 이게 딱 좋았죠. 끝나는 순간 거기다 물감을 던져놓고 네. 이럴 때는 정말 남이가 좋죠. 그러니까 리저스 이 선수가 정말 저는 예, 아마추어 미드 중에 정말 잘한 편속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네 결국은. 어떤 그 호흡의 문제, 호흡의 차이 이런 게 좀 컸네요. 네. 네. 아직 호흡이 좀 잘 안 맞아요. 벌써 6회차인데 이게 보니까 네. 게스트가 안 계시니까 원래 노래방도 두 명의 사람 노래 끊겨요. 힘들어요. 최소 세 명은 가야 이게 한 명 예약하고 한 명 찾고 한 명 노래 부르고 이게 되는데 안 되잖아요. 노래방 두 명이서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빅돌이 문제네요. 세 명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것도. 가야 되는데 두 명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네. 그렇게 바쁜지.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복귀로 준비한 경기는 이렇게 두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후 남은 시간은 제 목을 이렇게 만든 주범. 네. SWL인가요? 주범은 어떻게 보면 냉정히 말하면 매치업이에요. 왜죠? 흥분해갖고 소리 지르고 그때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때가 목요일이었나요? 네. 그때부터 벌써 목이 아팠다고? 금요일이었죠. 아, 금요일이었나요? 네. 그게 문제였어? 저는 체감상 사실 SWA 하면서 약간 9시간쯤 지나가면 목이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구성이 오래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식이 오래됐으면 네. 그만큼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뜻도 되겠죠. 아, 그렇죠. 네, 저희가 또 SWA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네. 이제 토요일, 일요일 네. 양일간에 걸쳐서 나이스게임TV에서 강키 강승현 해설 그리고 저 유아진이 같이 진행을 했죠.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네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특히 그 탑솔 리신빵과 미드빵이 너무 빅잼이었어요. 저는 에. 정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 그 기획력에 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그 SW 스크린에 꿀바라본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저도 지금 당장 날아가서 아, 꿀내가 진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당장 날아가서 그 스크린 혓바닥을 대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 정도로 정말 재밌었던 경기입니다. 네. 많은 경기들이 준비가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역시 파이널이겠죠. 네. OMG 네, 그리고 IG. 네, 사실 결과 자체는 네. OMG가 이기긴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잦은 퍼즈와 한 번의 재경기로 인한 멘탈 관리가 안 된 팀의 떨어진 경기력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게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네. WIG 같은 경우에는 쿼터 파이널부터 이제 바로 토요일 저희
2시였나요? 네, 네네. 오후 2시, 3시였죠. 오후 시작은 3시. 2시였는데 오프닝이나 뭐나 해가지고 세팅하는 겸 해가지고 3시에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원래 시작은 또 12시로 되어 있기도 했었고요. 네. 직전 행사를 포함해서. 그러면서 너무 과도하게 달렸다고 해야 되나요? 확실히 네.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저도 3시간, 4시간 집중해서 게임을 하면은 그 다음에 피곤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PDD가 정말. 네. 와, 갓디디. 푸드덕. 아니죠. 갓디디. 플레임. 아, 예. 피플레임. 플레임. 그랬다가 푸드득. 푸드득 피딩딩. 마구서 피딩딩. 네. 정말 많은 별명을 배출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약간 컨디션 조절 실패로. 네. 너무 피곤한 느낌에 약간 푸드득이 된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츠타이는 또 그래도 역시 츠타이라는 네. 확실히 그런 느낌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네. 그 PDD 선수의 몸집이나 이런 거 보면은 체력이 강해 보이진 않아요. 몸이 약할 거란 말이죠. 동글동글하고 말랑말랑해 보여요. 네. 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 반대편 오현재 탑솔 고공희 선수 보시면은 네네. 스포츠 커즈다가 아 맞아요. 광대표 엄청 튀어나왔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따. 네, 네. 아따 성님 뭐 하시는가.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안 돼. 이런 느낌의 분이 딱 앉아 계시니까 체력이 엄청 좋아 보여요. 실제로 경기력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선수는. 맞습니다. 고공 선수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네. 실제 또 캐리할 때는 확실한 캐리한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게 체력 싸움이 이게 무시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천 경기 SWL은. 네. 네. 체력적인 문제도 좀 많이 있었고 한데, 네. 저는 그래도 이, 나이스 게임 TV 컨텐츠점에 가면은, 네. 어제와 그리고 그저께 진행된 스타즈와 8 모든 경기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셨으면 하는 게, 네. 메타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그렇죠. 우리나라가, 올스타에 보여준 메타를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네. 올스타에 보여준 거 그대로. 근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좀 중국말에 좀 특색이 있었다면은 역시 네. 바루스 드레이브는 성애자들이 많다는 거. 네. 자꾸 그 바루스 밴도 되고 네. 픽도 자주 되고요. 그 드레이브이 자꾸 나온다는 게 네. 네. 이거 안 되시나요? 드레이브는? 드레이브는. 되시네요, 됩니다. 이제. 네. 동남아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남아가 아니죠. 그, 네. 브라질 쪽. 그래서, 키드 선수도 드레이브는 기용을 해서 네.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확실히 중국 리그 보니까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그 앞라인에서 너무 잘 지켜, 그러니까 지켜줄 필요도 없이 네네. 앞라인에서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하니까 뒤에서 드레이브는 그냥 마음 편하게 도끼 던지고 받고 하면서 네네. 네, 굉장히 한타에서도 큰 힘을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MVP 오존과 KT 에로우즈의 이벤트 매치도 있었죠. 쇼 매치. 네, 그게 MVP 오존이 그 약간 밀고 당기기라 할까요? 2승 해놓으니까 약간 시덤픽. 이거 안 먹히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상적인 피부로 냉정히 말하자면 네. 탑 AP 암무무의 서머너 스펠은 천리안 예, 좀 그거는 앗 요거 안 먹히네 강희정님 네. 무조건 안 먹히죠 네. 안 먹힐 수밖에 천리안, 없는 픽이었죠 사실 탑 AP 암무무는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 픽인데 이긴친 편은 꽤 있어요 네 강한 편에 속하는데 천리안 조금 네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많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에 굉장히 떠오른다는 중국의 신생팀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요. 네. 또 국내에서 앞으로 좀 당분간은 공식 리그에서 만나기 힘든 KT 에로우즈의 리빌딩 모습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또 그런 경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자세한 것은 나이스 게임 TV 컨텐츠샵에서 네. 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드빵 탁솔빵 그거는 재밌습니다. 저는 가장 강추해드리고 싶네요. 네. 아, 특히 그 탑솔 리신빵. 리신빵은 정말. 그 무에타이 본 줄 알았어요. 이거 막 이쿠에쿠 엘보 하면서 막 엘보 미드킥 날아가고. 날라차기 날아가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플레이한 선수들이 뭐 원딜이라던가. 네. 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 뭔가 그 탑라이너나 정글러처럼 아주 막 그런 묘하게 미묘한 그런 플레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정말 그 투박한 맛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네. 뭐 다른 불만은 없으세요? 어제는 입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아 불만사항은 다른 방송이니까 네. 네 불만사항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뭐 딱히 네. 짚어드리지 않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불만사항이 이게 한두 개가 있으면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네. 너무 많으니까 리스트 작성해서 체크를 하나씩 해야 돼요 무엇에 불만이었나? 네. 무엇에 불만 아니었는가? 예스 아니요 이렇게 쭉쭉쭉쭉 다 예스 누르기 이런 해거 해야지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네. 부금이 계속 아, 불금이 그게 무브의 도구 파이트였나요? 네. 예, 이니셜 D 그 OST 곡이었는데 그거를 한 바꾸지. 3시간 정도 들었죠. 예.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네. 아, 미친 자서 진짜. 네. 가사를 읽을 뻔했어요. 네. 저 그리고 저는 또 거기서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네. 누누 정글을 네. 배나거나 이제 또 픽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우리나라 경기에서는 누누 정글을 픽했다는 것은 카정을 통해서 좀 많이 상대 정글러를 말리게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오히려 카정도 한번 당했죠. 네네네, 네네. 재밌었죠. 그러면서도 뭔가 갱과 한타에 굉장히 힘을 실는 그런 누누 정글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누누 정글이 카정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미드나 탑이 이겨야 되고, 네. 그래서 상대가 좀, 상대보다 우리 라이너가 좀 더 빨리 커버를 와야 되고, 물론 나는 상대 정글러보다 강해야 되고, 근데 경기 내용이 다 그렇지 못했어요. 네, 아, 그렇다면 네. 본인들도 그러면 원하는 것은 누누 정글러로 카운트 정글을 통해서 네. 상대방 정글러를 말리게 하는 그렇죠. 그런 플레이 원했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군요. 그 자체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NAB 때 나왔던 누누 플레이어인 OS 선수죠. 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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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선수. 이 선수는 카정으로 정말 잘 풀어가다가 한번 오버해서 들어가서 죽었어요. 네네. 거기서 경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를 해주지 않는 게 중요한데 중국 선수는 확실하게 조건을 좀 따져보고 내가 들어가도 되는가?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들어가요. 근데 네. 그 선수는 약간 좀 오버해서 기분 너무 내다가 들어가서 죽었거든요. 그런 점이 배울만 하라는 거죠. 확실히 초반에 그 누누 정글의 장점을 살리지 못해서 말렸다고 하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그래? 내가 정글을 카운트 당하고 얘네 정글 카운트 정글도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갱의 힘을 실어주면서 네. 한타를 도모해서 후반을 굉장히 많이 도모했어요. 누누 잠깐 사라졌다가 정글링만 계속 돌다가 한타에서 존재감을 발휘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의 거 정글 플레이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1부에는 NAB 16강 2일차 동탁스와 시룰루의 경기 복귀 그리고 간단하게 스타즈워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저희는 쉬었다가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거리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궁서체 LOL 방송 신의 한수 시청하고 계십니다.